오늘 오후에는 당신 내면 세계 조종실, 마음은 질서가 정연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면 세계 질서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내면 세계,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라고 표현한 그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heart.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이고 왜 마음을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한계. 이것 때문에 마음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이 되는데, 맥도날드 책의 2장에 가면 제목이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이 챕터 2, 2장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미군의 그 해군 소속의 핵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했던 그런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경험을 하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을 간단하게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지중해를 지나던 어느 날 자기의 경험을 맥도날드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잠수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밑에 뭐 몇십 미터 밑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잠수함 여러분 한번 몇십 미터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잠수함이 저 밑으로 가 있는데 저 위로 뭐 화물선도 지나가고 뭐 여객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지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회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 갖고 거기에 걸리면은 그러면 잠수함이 폭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중해를 이제 지나가는데 많은 배들이 저 위에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배들이 큰 거 지나가고 하니까 요동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당직 장교였던 맥도날드의 친구는 매 순간 잠수함의 방향을 지시하는 책임을 이제 맡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배들이 막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함장이 자리를 비웠다가 무언가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조종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상 없나? 장군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장이 조종실 안에 있는 것을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는 조종실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맥도날드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그런 대화 같은데 여기에 바로 내면 세계 질서에 대한 그런 그림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 주변에 많은 그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노련한 이런 함장이라면 당연히 이거 뭐 지나가는 배가 워낙 많고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잠수함이 침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잠수함의 위험을 가져다준 모든 거는 잠수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잠수함 밖에 있는 거예요. 잠수함 밖에. 그리고 배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잠수함 내부 깊숙이 있는 조용한 장소, 조종실. 그 조종실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래서 이 모든 위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이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 그게 조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함장이 내려와서 보니까 밖에 그냥 수많은 배들이 다니고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종실이 아주 조용하게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함장이 이상한 느낌을 갖고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왔지만 조종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질서가 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거 보고는 이상이 없냐 묻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군.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함장은 잠수함이라고 한 이런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위험이 없었을 때도 이미
수천 번 이와 같은 연습을 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 위험이 없을 때도 이렇게 수천 번이나 조종실에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그런 훈련을 한 결과 진짜 밖에 엄청난 그런 충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지 않고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잠수함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때는 괜찮았겠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이야기가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면 세계 조종실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럼 아무리 밖에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실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말씀드려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질서 있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탈진 현상도 생기고 신경 쇠약도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런 일도 생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긴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고요? 내면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이러한 그 충돌의 위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야기가 조종실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 마음의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맥도날드가 할 수 있냐? 본인이 간음죄를 짓고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죽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찾으려고 애를 쓴 그런 적이 있다. 나도 한 번은 최고로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인생의 턴테이블을 돌리고 계신다. 너에게도 그 턴테이블이 오게 될 때 그때 올라타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 기억을 하고 그리고 깊은 그런 수렁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아내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 아내가 보기에도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하는 이러한 그 확신이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목회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그 성추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목사로 인생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두 번째 삶을 살면서 지금 83살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함장의 행동을 오늘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방에 격렬한 소동이 있어요. 많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이런 걸 느꼈을 때 모든 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저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조종실로 함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조종실에 내려왔는데 모든 게 다 질서가 있고 모든 게 다 정비가 되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함장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조종실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무리 난폭한 환경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맥도날드 목사님 이제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 한 끝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여 나아가니라. 이게 조그만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또 당시에 무슨 이런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노를 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 거죠.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맥도날드의 이제 표현대로 표현하면은 왜 너희 내면 세계 조종실 이게 질서정연하지 못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내면 세계로 이야기하면 왜 너희 내면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면 세계가 어떠하기에 외부에 이렇게 요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잡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물으신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외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격이 있으면은 우리 내면 세계로 가서 조종실에 가서 이게 질서정연한가 이거를 살펴보려 하지 않고 자꾸 나도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 여러 가지 뭐 기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갖고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맥도날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생을 살다가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우리 내부의 조종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이게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거 이게 예수님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를 맥도날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만이 우리가 외부의 어떤 어려움, 스트레스, 광풍이라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이 문제가 그래서 깨끗하게 질서 정연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조종실의 원칙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면서 그 원칙을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심지어 바울이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내면 세계 질서 거기 이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나 적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그러니까 내면 세계 질서가 확실하고 질서가 정연할 때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것도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거를 거꾸로 해서 외부의 세계, 보이는 것, 지적인 것, 뭐 돈, 재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가 질서가 잡혀야 그래야 외부의 것들이 거기에 질서가 잡히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다 이걸 이제 맥도날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